you ever felt his fingertips sending shivers down your spine? It's enough to make you lose your sense. Enough to make you2022년에 첫 등산을 가는 날이에요. 저희가 등산을 북한산만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이번에는 인왕산에 언니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같이 가려고요. 인왕산은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좀 쉬운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갔다 오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등산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요즘 한창 날씨도 좋고 공기도 엄청 맑았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에요. 저번에 아비에모아에서 컵 샀었잖아요. 이번에 텀블러가 재입고 돼가지고 텀블러도 하얀색으로 샀어요. 이거 수제 카라멜 선물 받았는데 혹시 당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가져갈까 봐요. 아몬드랑 코코아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입고 등산을 다녀오도록 할게요. 동대문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요? 어. 어디로 그런 와요? 다음에 어디 갔냐? 한 이쯤으로 이렇게 오나요? 어, 그쯤으로 내려갈 거야. 아, 여기다 쏙쏙신터 어. 그지? 어, 이 정도야 뭐. 어, 이 정도 뭐. 따라오시죠. 계단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진짜 많이 늘었어, 대박. 유산소에서? 그런가 봐. 인왕산 수중에 들어갑니까? 콧물이 많이 나긴 해. 벌써 이제 새콤달콤 나오기 시작해서. 까지 썼어. 아, 이제 정상으로 가봅니다. 드디어
가봅시다. 내 속에도 김밥이 있어. 나 이 김밥이 너무 궁금하더라. 이거 하나씩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래, 후무스 김밥 먹어봅시다. 이거는 채소 라자냐. 난 내 주변에 피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찾아오거든.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엄청 찾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날부터 널 만나면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가면 되겠다. 내 집은. 맛있다. 누가 집에서 이렇게 맨날 싸주면 좋겠어. 파르치아는 뭐야? 나? 나 A형. A형 아닌 줄 알았어. 그래? O형이나 B형이나 사이. 이때 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A 중에 A, AAA 이런 건데 풍차 같지 않게 적당히 시니컬해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소심하고 막 이렇게 갇혀 있는 거에 약간 답답한 느낌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어떻게 또 하기도 하니까 요즘 막 근데 그런 말 되게 많이 든다? 적극적인 스타일이래 내가. 왜는 못 보겠다. 이제 이게 또 정리가 되더라. 나이 드니까. 근데 그게 좀 슬프지 않아? 옛날에는 그거를 내가 이물질을 소모된다는 사실 자체도 못 느껴서 그냥 그렇구나 오늘도 피곤하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내 에너지를 힘들게 한다는 걸 딱 느끼고 나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몸이 방어를 하는 거야. 인간은 대체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주변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바뀌어서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뭔가 다 달라지기도 하고 좀 매일이 새롭다 그러게 오늘 하늘이 좀 아쉽다. 버터, 고춧가루, 크림블 너무 감성적인 곳에 어울리지 않는 누가 봐도 등산 갔다 왔고요. 지금 여기 뷰는 약간 제주도 같다고? 언니 이 거봉 녹차가 진짜 거봉인가 봐. 리얼? 포도향이나 Wake up in a room that I forgot was mine. I stumbled to a car I never learned to drive. And it's a busy bargain for the hours in a day. I've got nothing here but time and I am giving it away. And if I fall, I will catch myself. I've been living like someone else. And if you want, you can follow me. But I don't belong where I don't. 최근에 이것저것 소소하게 쇼핑을 한 아이템들인데요.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좋아하는 미니뮤트에서 이번에 백팩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정말 간단한 소지품들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한쪽으로만 너무 가방을 메다 보니까 가끔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카멜색 가방을 샀던 거랑 같은 그런 이런 맨질맨질한 재질이고 여기는 이렇게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안에 정말 책 몇 권 넣고 소지품 넣고 간단하게 이것저것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요즘에 머리에 리본도 달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리본 아이템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화사한 느낌으로 거울 셀카를 찍을 때 예뻐 보이려고 이런 리본 무늬의 케이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들은 저번 브이로그에서 샀던 크로우캐년에서 샀던 그릇들이에요. 이게 샐러드나 요거트 먹을 때 너무 딱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올 때 좀 같이 세트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사이즈의 이 연두색을 하나 샀고, 그리고 이 사이즈는 좀 더 간단하게 조그맣게 요거트 먹을 때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또 제가 먹으려고 샀습니다. 제가 머리띠 하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머리띠가 색깔별로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봄을 맞아서 되게 화려한 컬러들의 이런 머리띠들이랑 헤어 스크런치를 샀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하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실크 재질로 된 액세서리들이 되게 많은 곳인데 예전부터 되게 여기서 사보고 싶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 스크런치가 39,000원이고 이 머리띠가 59,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잘 안 샀을 것 같은데 그날은 또 뭔가 오랜만에 외출해서 밖에도 나왔고 뭐 오늘 뭔가 하나 사야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만져보면은 이 실크 재질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머리띠도 보통 여기 부분이 좀 아픈 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머리가 하나도 안 불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머리띠예요. 근데 59,000원은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저처럼 정말 컬러를 여러 가지를 소장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하기가 좀 비싸고 나는 그냥 한 가지 컬러 예쁜 걸로 좀 괜찮은 걸 사서 계속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나쯤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컬러의 머리띠는 제가 굉장히 헤어 액세서리를 자주 사는 스토어팜이 있어요.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가 좀 제품 종류가 많고 예쁜데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또 새로운 컬러가 있어서 사봤어요. 저는 원래 이런 컬러의 핑크는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봄 시즌에 컬러가 핑크더라고요. 핑크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것도 머리띠인데 이거는 아까 케이스 샀던 그 쇼핑몰에서 괜히 하나만 사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막 보다가 이거는 뭔가 봄에 포인트로 쓰면 화사할 것 같고 이거는 여름에 쓰면 너무 시원하고 청순한 느낌 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는 김에 샀다. 가디건이나 블라우스 이런 거 입고 막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고 싶은데 요즘 갑자기 날씨가 완전 한겨울이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봄이 언제 오는 거죠? 이제 막 편집을 마치고 호로록 빨리 해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다시 겨울이에요. 요즘 이제 실습 봄옷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나서 막 봄옷 입고 돌아다니다가 맨날 엄청 오들오들 떨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아주 단단하게 입고 나갑니다. 아직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오늘도 서촌에 갑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서촌 사는 사람 아닌지. 오늘은 이렇게 따뜻하게 단단하게 입고 나갑니다. 다음 정류장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웨이팅 지옥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도 풍류관. 부르면 갈 거야? 몰라, 여기 너무 편해. 난 참지 않지. 아니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언니 만나기 전날 이렇게 술을 먹어.
너무 맛있어. 진짜 왜 저래.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웃기세요. 제가 화가 좀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 책을 아무리 읽어도 달라지지 않아. 아니야.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어 알지.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는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성찰해야 돼. 인간은 드디어 가보는구만. 20원이야.
watch the time float on.